안녕하세요. 난이랑 하철을 사랑하는 철옥입니다. 예쁜 아이를 보여드릴게요. 또 색다른 아이인데요. 엑사콤이라고 합니다. 보라색으로 꽃이 가득 피었었는데 지금 반 졌어요. 반 지고 이 아이는 여름 내내 꽃이 또 올라와요. 그래서 제가 이 마른 아이들을 좀 잘라주고 또 분갈이 할 건데요. 이게 흙이 가득 차서 뿌리가 분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. 대는 지금 4개, 5개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대가 이렇게 가지가 벌어졌는데 흙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분갈이를 하고 이 아이는 향기가 너무 좋아서 친구랑 나누고 싶은 그런 향기예요. 향기가 혼자 맡으면 너무 아까워요. 향이 너무 좋은데 흰색도 있어요. 흰색도 있는데 분위기가 조금 다르죠. 엑사콤 보라색이랑. 그래서 이 아이는 개화기가 길어서 한번 키우시면 계속적으로 꽃을 볼 수 있어서 여름 끝날 때까지도 꽃이 올라오거든요. 봄부터. 그래서 계속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. 꽃망울이 꽃이 보라보라 하면서 꽃이 질 때도 싫지 않은, 지금 지고 있잖아요. 근데도 예뻐요. 향기까지 풍겨주니까 싫지 않은 그런 아이예요. 정말 장점이 많은 아이거든요. 짙은 향기를 풍겨주고 안쪽에서 계속 꽃대가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줄 건데요. 겨울에는 이 아이를 조금 짧게 잘라주면 좋아요. 그리고 겨울을 나기가 힘들어서 실내에서 키우셔야 되고 겨울에는 이렇게 조금 짧게 잘라주는 게 좋대요. 겨울나기는. 그래서 제가 분갈이를 해볼 건데요. 이 아이는 꽃말이 애수랍니다. 은은한 향이 나서 그런지 꽃말이 또 그렇네요. 시든 아이들은 잘라주고 물주기가 제일 중요하죠. 보통 그 흙이 마르면 흠뻑 주는데 이 아이는 여름에는 베란다에서 저는 2, 3일에 한번 줍니다. 그러는데 뜨거운 햇살에는 두는 게 별로예요. 그래서 2, 3일에 한 번 정도 주고 여름에는 이틀에 한 번씩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과습은 또 이렇게 잎이 처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. 과습이 또 너무 건조해도 또 이렇게 처집니다. 그래서 이 아이는 조금 민감할 수 있는데 근데 꽃이 예쁘니까 관심을 주고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물만 잘 보고 주시면 계속 꽃을 보여주니까 너무 좋은 아이예요. 이 아이는 번식은 씨앗으로 한답니다. 씨앗으로 나눴다가 봄에 심으면 이렇게 예쁜 꽃이 올라온답니다. 제가 이 아이를 마른 꽃을 조금 잘라주고 이렇게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. 엑사콤이 제가 계속 키워봤는데 겨울 나기가 조금 힘들기는 해요.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. 근데 예쁜 아이예요. 향기가 품어주는 아이가 가끔씩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아이는 향기를 내주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아이예요. 꽃대를 마른 꽃은 조금 잘라주고요. 이렇게 다시 심어주면 근데 자르려니까 지고 있으면서 꽃이 있어요. 그래서 자를 수가 조금 다 지고 있으면서도 꽃이 있어서 이래서 시드는 게 밉지 않다고 하나 봐요. 크게 자를 게 없어요. 아직도 꽃이 남아 있어서 제가 그냥 분갈이 해봐야겠습니다. 아까워서 못 자르겠어요. 향이 이렇게 좋은데 요 예쁜 분에다가 저는 대가 그렇게 몇 가지는 안 되고 한 대에서 두세 가지로 올라와서 그냥 여기 심으면 될 것 같아요. 이 가위가 좀 넓으니까 망에 중국 마사를 좀 넣고 그래서 흙을 조금
눌렀어요. 화면에 안 보이죠? 틀어보니까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살짝 밑에 흙은 살짝 털고 할게요. 그래야 예쁜 분에 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됐어요. 이렇게 해서 가에는 흙이 많이 들어가니까 넣어보겠습니다. 이게 둥근 화분은 중간에가 좀 넓거든요. 그래서 흙이 많이 들어가요. 조금 들어가니까 이 아이가 뿌리가 조금 넓힐 수 있죠. 너무 큰 화분은 또 가습이 되기 때문에 적당한 분에 이렇게 심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향이 나는 아이가 저는 좋아해요. 그래서 향 나는 아이는 특히나 더 예뻐합니다. 기분 좋은 향이 나는 거 있죠. 이렇게 해서. 그래서 마사를 이제 위에 얹고 분갈이 하는 거 간단하죠. 분갈이 용토에 마사 깔고 이렇게 하면 쉬워요. 한번 해보세요. 마사를 물만 주면 되겠습니다. 이제 물을 꽃대가 예뻐요. 물을 줘볼게요. 짠, 짠. 엑사콤 이제 예쁘게 심어졌어요. 이 아이는 제가 이 분이 이 받침 있는 분이에요. 이렇게, 이렇게 보이시나요? 받침이 이렇게 있는 분인데 제가 한번 같이 해볼게요. 이렇게 이렇게 너무 예뻐요. 그래서 꽃이 새로 올라오면 예쁘겠죠. 제가 물을 한번 줘보겠습니다. 이 아이는 이렇게 물을 흠뻑. 꽃에는 물이 안 가면 좋아요. 물이 좀 빠지고 나서 또 이렇게 화분을 씻어가면서 흙이 흘러서 이런 식으로 하얀 꽃도 있는데 엑사콤이 근데 저는 보라색이 예쁘더라고요. 이렇게 여름 내내 엑사콤을 키우면서 향기를 맡아가면서 그렇게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꽃이 지면서도 이렇게 예쁜 아이가 잘 없죠. 짠. 볼수록 예쁘고 향이 나니까 멋진 아이예요. 감상해 보세요. 엑사콤. 짠짠. 예쁘죠?
향이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. 향이 나고 있어요.